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는 KCDC입니다. 오늘장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9위에 포스코엠텍은 리튬 호수 효과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한가는 살짝 풀려 있습니다. 8위에 삼성 SDI는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은 개파락 출발하면서 이 시각 1%대 하락하고 있고요. 7위에 셀트리온도 1%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6위에 기아차도 약파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위는 애니능률, 4위는 제주은행, 3위는 손오공, 2위는 이수앱지스, 1위 네이버 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애니능률입니다. 애니능률 이틀 연속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이 파평 윤 씨 종친회 소속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알겠습니다.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능률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야 유력 대선주는 1000%입니다. 1단전 2만 원 오면 분할매도 들어갑니다. 6연상까지 갔다가 조정 살짝 줄 듯 3만 원은 갈 것 같은데 일단 절대 안 털린다. 80주 3,002원에 사서 너무 오르기에 어제 60주 팔았는데 과거로 돌아가 어제의 저를 말리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6연상까지 간다고 하고 첫 번째 게시글은 여야 대력 유력 대선주자는 1000%까지 간다라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으신데 사실 이유가 좀 다소 당황스럽긴 해요, 전문가님. 근데 원래 이런 거 알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헬스클럽 같은 회원이라고 해도 올릴 거예요. 네.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거기 세력만 들어오면 올릴 수가 있고 시가총액 작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제일 그 유명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법이 아니라 수법이 대학 동문 찾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정치권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름 인지도 있는 대학일 텐데 인지도 있는 대학 몇 개 놓고 만약 전국의 사람을 다 검색을 하면 다 걸려요.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엮어도 안 가는 게 있고 엮어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집이 잘 되고 이러면 가겠죠. 애니 능률이 시가총액이 735억이네요. 지금. 1000억도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딱 세력이 매집해서 이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급등락시키기 좋은 종목이죠. 저는 그냥 몰라서 스탑 드렸습니다. 뭐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시점에 대한 논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입법이 1년 내로 들어왔으면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건데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일 이후에 사퇴를 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예. 지금 그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야당이나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거를. 그렇죠. 그거를 이제 9일 이후에 사퇴를 했으면은 이게 안 거론이 되는데 9일 이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이 먹잇감이 돼서 지금 계속 아마 더 갈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그래요. 지어버렸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으로 떠서 출발할 것 같고 오늘 2020년도 최고가였던 뭐 그것밖에 2월 달과 3월 달에 이 최고가였던 가격을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다 잡혀 먹은 것 같아요. 이제 2016년, 17년 이 가격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물렸던 이 매물을 통과하면은 그 뭐 아까 기대하신 만큼 위로 날아갈 수도 있죠. 여기를. 여기가 1년 동안 치열했던 구간이거든요. 6,000원에서 7,000원대가 2016년, 17년에 굉장히 전투가 심했던 구역이에요, 여기가. 밑에 거래량도 상당히 남아있었잖아요. 이거를 만약 뚫어버린다면은 위가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죠. 뭐 이런 종목의 실적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드리고, 뭐 3분기 적자가 크게 났지만 그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그 7,000원 라인을 쉽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9,000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줄 평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뭐 오늘 애니 능률은 상한가를 쓰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좀 대표적인 뭐 덕성, 서현 이러한 종목들은 다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전국에 핵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관련주에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은 오늘 은행주들이 미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주,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제주은행 지금 이 시가 6%가량 올라가고 있고 이전에 제주은행은 네이버가 인수한다라는 풍문이 돌면서 급등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혀졌고 이번에는 또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불거지긴 했지만 그 또한 사실 무근이다라는 해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알겠습니다. 제주은행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은 스릴 있고 신나는 단타데이 9,700원에 매수해서 만원 매도 중 세 번째 노려봅니다. 계속 돌파 시도를 해서 기특하긴 한데 저항선을 극복 못하고 흘러버리네. 아쉽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쭉 올릴 생각이 없다. 방금 만원 뚫는 모션 보고 다 던져버림 이라고 하셨습니다. 만 원을 굉장히 좀 중요한 저항선으로 다들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만 원을 장중에 뚫고 다시 또 만 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근데 이것도 심리적인 저항선 그거 맞아요. 네. 뭐 차티스트 분들은 여러 가지 그으시잖아요. 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긋는다던가 전고점이라던가 하락갭으로 떨어졌던 부분이라던가 그거 다 저항인데 그냥 간단하게 심리적 저항선도 있잖아요. 만 원, 2만 원. 15,000원, 뭐 이런 마디지수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험에서 성적에서도 맨날 50점밖에 맞지 못하던 사람이 50점을 넘어서게 되면 60점, 70점을 맞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예, 지금 좀 맞추느라 흔들렸죠. 지금 이제 종목명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원대가 심리적 저항대인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도 2016년에 그 고점이에요. 여기가 딱. 2016년에 이 중반에 8월 달에 치고 올라갔다가 바로 빠진 부분 20개월 선하고 그 고점 부분이 딱 거의 걸려 있거든요. 9,500원에서 만 원이. 여기를 돌파해야지 이제 13,000원까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주은행도 모르게 오늘 금리 인상으로 은행주 올린다고 엮였는데 제주은행은 그걸로 가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수혜주로 지금 뭐 장이 빠지는데 가는 대형 은행주들이랑은 궤를 달리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철저히 지금 선수들의 영역이지 않나 싶고 계속 회사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으나 이미 그렇게 그 이 시장에서 그렇게 엮여 있어 버렸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시세가 끝날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랩 같은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안랩이 아무리 뭐 바이러스 막 이런 거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해도 이미 대선 관련주를 엮여버린 지가 너무 역사가 오래돼 버렸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수급이 똑같은 수급이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엮여버리면. 인생이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잘못 엮이면 계속 평생 그거를 고난의 길을 갔다가 이제 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그런 걸로 들어가 버렸죠, 지금. 제주은행도. 그래서 뭐 그 뭐 소식이 나오면은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만 원 심리적인 지지대랑 저항대랑 2016년의 고점 그 부분이 다 만 원에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뚫으면 한 12,000원까지 20% 뭐 또 더 룸이 있기 때문에 더 하실 수도 있으나 저는 너무 이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스탑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수의 영역이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어제 상한가를 했었고 이 시각에도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8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의 컴퍼니가 국내 OTT 시장에서 정착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손오공이 예전에 사내 이사로 이 월트 디즈니의 전 부사장을 선임한 바가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 상한가를 했었고 오늘도 그 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알겠습니다. 손오공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팔고 있는데 왜 들어와? 단탄가? 폭포수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싶나? 에고 금요일이라 그런가 힘이 없네. 2,7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반 팔아야겠다. 여기서 큰 거 바라지 마라. 실적도 적자인데 나는 최대 3,300원까지 보고 움직이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오공
실적이 적자라고 하네요, 전문가님. 네, 이것도 매년 적자거든요, 지금. 아.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 적이 2018년 네. 한 년밖에 없어요. 매년 그냥 적자가 나서 뭐 어차피 지금 여기서 아까 그 저기 뭐 첫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애니 능률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재무제표를 들이대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들이대면 이제 바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손오공은 그냥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은 더 치열해지겠죠.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쿠팡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OTT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던 티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좀 뭐 김은희 작가가 킹덤을 넷플릭스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에서도 그 인터뷰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의 특성을. 이걸 공중파에서 내 얘기를 풀어가기에는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킹덤을 넷플릭스에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약간 잔인하고 그런 것들을 더 펼칠 수 있는 곳이고 디즈니 플러스는 아시다시피 겨울왕국도 그렇고 알라딘도 그렇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아요. 물론 넷플릭스에도 키즈 메뉴가 있지만 그런 쪽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관련주를 하는 것 좋긴 좋은데 저는 손오공보다는 위즈익 스튜디오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 위즈익 스튜디오가 지금 고점 부근에서 쉬고 있고 이 두 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쉬어서 차트가 좀 예뻐졌어요, 지금. 사실 1월 달에는 불안해서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불안했거든요. 옆으로 붙이면서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는 시간을 줘서 예뻐졌어요, 지금. 그래서 위즈익 스튜디오를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손오공보다는 차라리 위즈익 스튜디오를 주목하시라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디즈니가 3장 법사가 될지는 의문이다라는 한 줄평도 늘 센스 있는 한 줄평을 남겨주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이스웹지스입니다. 이스웹지스가 희귀 의약품으로 판매 중인 고血병 치료제 에브서딘이 호주에서 비교 임상 1상을 진행한 결과 미국 제약사 산호파 젠자임의 시판 의약품 세레자임과 동등성을 입증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각에는 지금 2%가량 윗꼬리를 좀 달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1,55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스탑. 알겠습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웹지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얘는 왜 임상호재가 있어도 이렇게 부진한 거야? 설마 오후에 올려버리겠다는 심산인가? 평단 11,700원에 좀 크게 물려있습니다. 이거 오늘 다시 올라갈까요? 불안하네요. 만 원 이하에서 열심히 매집 중. 매수하고 싶으면 종가의 주봉 위치 확인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웹지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크게 나오지 않는데 시장 탓일까요? 네, 뭐 이것도... 아, 이건 시장과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영업이익이 다 적자긴 한데 바이오 회사니까 아. 또 재무제표를 드려야 되는 건 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셀리벌이나 뭐 박셀바이오 다 적자인데 뭐 날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요. 재무제표로는 어쨌든 뭐 성과만 나면 되는데 지금 사실 뭐 백신 위탁 생산 쪽으로 먼저 떴잖아요. 근데 솔직히 화이자나 모더나였으면은 좀 그래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됐는데 러시아 백신이라 좀 그렇거든요. 사실은 러시아 백신 싸긴 한데 아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은 못해요. 아스트라제네카께 먼저 들어와서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맞는 거고 화이자 모더나 거 들어오면 또 맞는 거고 그리고 백신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는 거 아닌 거는 잘 아시죠? 혹시 독감 백신 매년 맞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코로나는 계절성이 없어요. 우리가 여름에 뭐 바이러스가 진행이 느려진다고 해서 여름에 기대를 했지만 8, 9월 달에 오히려 더 난리가 났잖아요. 남미 유럽이나 폭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성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1년에 두 번은 맞아야 돼요. 근데 화이자 모더나는 두 번씩 맞아야 되니까 1년에 네 번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백신이. 독감은 유효기한이 3개월밖에 안 가요. 네. 독감 백신이. 겨울에 맞은 다음에 그 3, 4개월 버티시는 거예요. 겨울에 유행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사계절 유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순서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모자르면 가성비 좋은 러시아 백신을 들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 말고 뭐 정말 급한 나라에서 러시아 백신이 가성비도 좋고 이제 뭐 효능이 나온 그 뭐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위탁 생산이었으면 어땠을까 더 싶고요. 일단 뭐 그거 그런 거랑 그런 걸 뭐 설명을 해도 별로 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이 30분 봉에서 14,000원하고 12,000원 사이에 여기 하락갭 있잖아요. 하락갭 이걸 못 뚫어서 오늘도 무너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2월 16일 날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여기 하락갭으로 시작한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날도 막혔고 지금 오늘도 거길 가려다 막힌 거거든요. 여기를 못 뚫으면 시세가 못 가요. 여기를 못 뚫으면. 그래서 일단은 12,000원 부근으로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혜 치스 가격 전략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백신 앞으로 좀 더 개발이 되고 효능도 발전이 될 거라고 믿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네이버입니다. 간밤 후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네이버도 3%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알겠습니다. 네이버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은 종가 39만 원대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 감안하면 선방이다. 오늘 같은 날 빠지는 거 이해함. 다만 5% 이상은 안 빠지겠지. 일단 추매합니다. 네이버 딱 한 종목에 올인한 주린입니다. 오늘 37만 원 밑으로 내려올까요? 안 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자, 네이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증권사에서는 되게 좋게 보는 종목 중 하나죠. 거의 다 50만 원의 목표가로 두는데 전문가님의 스탑이에요? 지금 그 목표 주가를 그거를 감안하고 바로 사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래. LG화학 목표 주가 140만 원짜리 보고서 나온 다음에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타이밍을 맞춰서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서를 쓰고 내야 될 때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타이밍을 맞추면 그냥 이 그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이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는 주봉에서 10주선이나 20주선까지 빠졌으면 좋겠어요. 안 빠지면 모르겠고 35만 원 부분까지 오면 예를 들어 NC소프트 보여드리면 NC소프트 주봉 10주선 깨지고 지금 20주선까지 오잖아요. 이 정도 라인에서 이 밑에 RSI 과열권 벗어났을 때 여기서 사면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90만 원 초반대에서 NC소프트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네이버도 지금 RSI 과열권이거든요. 과열권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더 내려가면. 그럼 여기서 10주선이나 20주선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5만 원 부근 정도 아니면 35만 원 아니면 35만 원 밑으로 오면은 그때 나올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조금 더 숨을 한 번 더 걸은 다음에 사시면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스탑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까지 확인하셨고요. 빠르게 오늘의 관심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테이펙스입니다. 배달을 많이 시켜 저도 배달을 지금 한 최근에는 이틀에 한 번 시켜 먹은 것 같거든요. 맨날 그 좋은 특가가 떠가지고 근데 좀 짜증났는데 좋은 게 생각났더라고요. 그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막 반찬이 한 3, 4개 있고 국이 있는데 그게 다 랩으로 쌓여 있는데 랩을 뜯기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맞아요. 뜯다가 그 국물 튀기면 진짜 짜증난 거 아시죠? 삼겹살 김치찌개. 근데 그 유니랩을 만들잖아요. 유니랩. 네. 테이펙스가 유니랩을 인수를 해서 2003년에. 근데 그게 생각해보시면 새벽 배송도 늘어났고 배달 많이 시켜 먹죠. 그래서 랩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원래 테이프를 하던 회사예요. 택배 박스에 테이프 많이 쓰이죠. 그게 많이 쓰이고 성장 모멘텀으로 이게 테슬라에 납품하잖아요. LG화학이 원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테이프를 테이펙스가 만들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벤더가 된 거예요. 연결돼서.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다른 2차 전지주들보다 안 갔어요. 지금 이게 한솔 그룹이거든요. 한솔 케미칼이 쭉 나갔잖아요. 근데 테이펙스는 상대적으로 안 가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네. 알겠습니다. 네, 41,000원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테이펙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